폭풍우를 가로지르는 비행기 속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맥코이. 그는 군용 화물 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용품을 운송하던 그는 비행기 안정화를 위한 화물 폐기를 명령받게 되는데, 그가 던져버린 것은 고위 간부의 자동차였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한 방에 잘려버린 직장. 당장 먹고 살아야 했던 맥코이는 민간 항공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인연인지 악연인지 그의 면접관은 호랑이보다 엄격하다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이윽고 시작되는 모의 비행 테스트. 면접관은 점점 극한의 상황을 요구하게 되는데, 최악의 기상 조건 속 엔진까지 멈춰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비행기는 결국 충돌,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Есть правила, есть инструкции, есть субординация. Военный летчик угробил самолет. Что еще? Он шел отлично. Просто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самолет не посадил бы даже. Держи. За что вы так? Наверняка кто-то из летчиков. Что за люди, а? Дайте ключи. 건물 밖 주차 문제로 고민 중이던 미모의 여인과의 만남. 맥코이는 도심까지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어떻겠냐는 여인의 충고 속 합격을 통보받게 되죠. 들뜬 기분의 첫 출항. 수많은 고참 중 하필 호랑이 면접관과의 팀 구성. Это еще ничего не значило, пока никакой не пилот авиакомпании, а стажер. 그곳에는 며칠 전 미모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피키. 같은 항공사의 선배 파일럿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실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첫 이륙을 맡게 된 맥코이. 하지만 선배의 신기를 딱 걸려버리고 말았으니. 수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에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카미카즈. И себя не бережете, и других похороните. 거기다 사수의 걱정거리는 맥코이만이 아니었으니. 말을 죽어라 안 들어먹는 사춘기의 아들. хватит по форточкам лазить, акробат.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Я не пью, не курю. А ты пытался? Валера, я тебе запрещаю закрывать дверь. 이후 진행되는 평범한 일상들.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맥코이를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짙은 안개 속 빠른 회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항공기. 맥코이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비키와의 관계가 연인 사이로 발전할 때쯤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어느 공항, 외국인들만이 탈 수 있었던 항공기. Это переворот, Вика.
Выпускать будут тольк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Местные останутся здесь. Сангбу에서는 일제 간섭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Нельзя. Им же здесь хана. Леонид Саевич наверняка может связаться с консульством. Читайте. 많은 난민들을 못 본 척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Привет. Что с тобой? Что-то случилось? 상부의 지시를 납득할 수 없었던 맥코이. 하지만 빌키는 그의 분노가 어린아이 투정같이 보일 뿐이었으니. Чем проблема? Ты совсем дура. Всё. Больше ни слова. 둘은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Лечится, да? Баба ты за штурвалом. 그러던 어느 날. Дождались наконец. 맥코이의 비행기에 탄 손님 중 한 명이 꼬장을 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Успокойтесь, пожалуйста. Ты что, не знаешь? VIP 고객이었던 그는 항공기 내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А если это провокация и захват самолета? Стажёр Гущин. 뿌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맥코이. 몸싸움까지 불사하게 됩니다. Говорит борт 117. 얼마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을 받게 되는 사수. Выгнать тебя к чёрту мало. Погоняйте. Я извиняться не буду. И я этому сопляку завидую. Терплю. И я терплю. 하지만 사수는 맥코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А сосунка этого мы увольняем. Точка. Нет, не увольняем. Я так решил. 결국 둘은 같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전기 운항편에서 강등되어 대기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마침 휴식을 즐길 생각으로 아내까지 데려온 사수. Давай прощаться. Прошу любить и жаловать. 그리고 부기장으로 발탁된 비키까지. Готовимся к взлету. Первая вахта Кузьмина, вторая Гущин. 비행기는 여러 가지 사연을 담고 활주로를 날아오르게 됩니다. Остров Канву слыхали? Вулканический остров на севере.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어버린 목적지. Разрешите занять место пилота? Не разрешаю. Заход на посадку очень трудный. 칸우 섬에서 벌어진 대지진에 긴급 구호 활동이 시작된 것이죠. 목적지에 도착한 비행기. 하지만 현지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Это хорошо, что вы прилетели. Очень хорошо. Сейчас еще подойдут автобусы с людьми. Нужно забрать всех, кого только можно. Здравствуйте. Это российский самолет? Да, да, российский. Вы нас заберете? Ну, конечно, заберем. Когда? Тут погибшие. Много погибших. Давайте с живыми разберемся. 여기저기 부셔져버린 건물과 수많은 난민들까지. 하지만 진정한 재난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이어지는 엄청난 지진. 공항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나버리게 됩니다. 서둘러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 난민들을 태우고 공항을 탈출하려 하는데.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지진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활주로와 계속해서 밀려오는 피난민들. 거기다 공항으로 오는 길에 고립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까지. 나도 я хочу обратно. У меня там сестра, дети. Я поехал. Нет, не поехал. Мы полетели, бросим их тут. Мы зачем здесь вообще? 고집쟁이 맥코이는 사람들을 구하러 향하게 되는데.
А мне не 7 лет уже. Леонид Савич, он всех не увезет. Разрешите, я с ним поеду. 섬의 지진 활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만 있었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에게 도착한 메코이 일행. 산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속 꼬마 아이를 구하는 사이 지진의 원인이 밝혀지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여진 화산 폭발의 전조였던 것이죠. 간신히 꼬마아이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고 서둘러 공항으로 향하는 일행들. 그 사이 공항에서는 한 가지 탈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긴 활주로가 필요한 항공기 대신 가벼운 화물 수송기를 이용하자는 것이었죠. У нас нет выбора, надо убираться отсюда. Ждём автобусы. И вылетаем. 하지만 그 시각 메코이의 일행들은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용암은 이미 도로까지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행들을 구하기 위한 메코이의 활약. 하지만 차량은 박살이 나버리게 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일행들. Я что-то не понял. Я, конечно, извиняюсь, но если через 5 минут мы не взлетим. 사수는 결국 Все в самолет. 이륙을 결정하게 되죠. Тот самолет мы заправили. Гущин. Справится. 뒤늦게 도착한 메코이와 피난민들. 용암이 코앞까지 와버린 절체절명의 위기. 벼랑 끝 메코이는 비행기 이륙을 준비합니다. 이미 불타고 있는 비상 활주로를 이용 긴급 이륙에 도전해 보기로 한 것이죠. 아무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수많은 목숨을 실은 비행기는 비상 활주로로 향하게 되는데, 밀려오는 용암들과 활주로의 불길. 비행기는 결국 이륙에 성공합니다만 기체 상태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비행기.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Сильная вибрация двигателя. Готовьте ближайший аэропорт. Ближайший. Готовьте Петропавловск.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шанс. 앞서 일으켰던 화물 수송기가
위급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레니사이츠. Гущин, вы живы? Что с Александрой? Все нормально. 세고 있는 연료 속. План такой. 바다 위 착륙까지도 고려해야 했던 사수. Другого выхода у них нет. На воду с пассажирами. При такой волне это безумие. Исключено. Вообще чудо, что летим. 절체절명의 최악의 상황. Гущин, там один акробат перелезал с одного самолета на другой. 맥코이는 결국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언급하게 되는데. Один мой знакомый. Завиральная. Попытайся открыть дверь. Я захожу вам в хвост. Переправляем людей по трусу на мой борт. Слышал я все, но это гражданская авиация, а не цирк. Там народу полно. 당연히 난리가 나버린 항공사 간부들. За неподчинение в тюрьму сядь. Нам бы сначала всем сесть. 하지만 맥코이가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Уважаемые пассажиры. Рядом с нами другой самолет. Он поврежден. На нем люди. Я не могу. 지금 당장 생사의 고비를 함께 겪는 이들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 둘씩 손을 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것은 만장일치였습니다. 3! Уважаемые пассажиры, сейчас нам придется пересесть в другой самолет. 비행 중인 기체를 옮겨 탄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 Отходите наза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готовы, Леонид Савич. Роп에 매달려 이동하는 사람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연료가 얼마 남지 않은 위급 상황. 마지막 승객들이 로프 이동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승선이 완료되기 전 끊어져버린 수레.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줄 하나 달랑 남아버린 최악의 상황. 루프를 건너게 되는 마지막 투명. 이때 의자체 뽑혀버린 지지대와 완전 바닥에 나버린 화물 수송기의 연료. 사수는 간신히 비행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помоги пристегнуться, Валер. 계획 성공을 알리는 맥코이. 하지만 아직도 최종 관문이 남아 있었으니. 최악의 날씨와 하나뿐인 엔진. 면접 때의 모의 비행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Я уже сделал все, что мог. Я не смогу. И мне страшно. Мне хуже, чем тебе. Как в тренажере, помнишь? Сейчас почти то же самое. Справишься? 117-й. Переключаю вас на Петропавловск. Ну что?
Богом. Мы готовимся к посадке. 비상 착륙에 들어가기 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승무원들. You must take a safety position. И скиньте руки перед собой, положите на спинку и прижмитесь к ним. Механизация 3.지상에서 또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비행기는 드디어 활주로에 진입하게 되는데. 고장나버린 바퀴 대신 엔진과 날개를 희생시킨 맥코이. 비행기는 결국 무사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챗. долетели. Не торопитесь, не суетитесь,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Возьмите, позвоните дочери, позвоните. 최악의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산 폭발과 비행기 사고의 위기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우리 주변 일상 속 영웅들의 이야기. 야. 스타조르 진첸코? Тут. Стажёр Зинченко. 2016년도 러시아 최고 흥행작 파이널 크루 카누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영화는 따로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2시간짜리 영상에 꽉꽉 차 있는 재미.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